벅찬 구호 소리와 함께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조금 물이 차갑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된 듯 바다를 헤엄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10명의 시민이 함께 마산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이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뭐 집 근처이긴 하지만 이 뭐 한 번도 안 오본 장소인데 그래도 이 깨끗해진 마산만에 한번 열심히 들어가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한때 청정해역으로 마산의 자랑이었던 마산만. 마산만은 70년대부터 마산이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해수욕은 물론 낚시조차 하기 힘든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마산만에서 볼 수 없었던 건강한 연안 생태계의 상징인 잘피가 돌아왔습니다. 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맑은 마산만을 만들어서 반드시 수영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산만까지.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가 수질 개선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